성장의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폭력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아나키아라 엄마입니다. 지난 회 이후로 저는 굉장히 폭력 집사에 대해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상징이 된 것 같아요. 맹수를 만드는 우리 아나키아라한테 정말 사과했죠. 집에 가서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는 얼루가범입니다. 요즘 고통에서 자랑으로 바뀌셨어요. 잘하시는 게 사실이긴 해요.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 맨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곤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 바깥에 나가서 자랑할 게 뭐라도 있어야죠. 잘 키우기 위해 고통받는 그런 거죠. 네. 저는 안녕하세요. 소령 누나고요. 잘 놀아주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네. 왠지 울컥했습니다만. 죄의식 방송이야. 그러니까 되게 경쾌한 방송이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 엉클조마저도 왠지 자기가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기는 집사도 아닌데. 그리고 모모모 PD. 예. 항상 같이 죄책감을 느끼려고 하지만 모모 PD는 눈길을 외면하고 나죠. 지난 시간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래도 이렇게 그 같이 마이크가 있는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가끔 이제 그 바깥에서 바깥에서 그 관제를 할 때가 있는데 전자 칠판으로 막 적고. 예, 그럴 때 보면은 그 대화에 같이 끼지를 못하니까 네.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표정만 경악하고 있는 걸 이제 제가 힐끔힐끔 봐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모모모 PD님, 그러니까 모모나 제재, 특히 모모죠. 제재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떤 그 모모모 PD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나어머님이 해주시는 얘기들은 약간 뭐 안타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타. 모모모 PD님은 홈런이에요. 거의 정말 굉장히 저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상치 못한 그렇죠. 저만 분무기 사용하는 줄 알았죠. 그 부분에서 거의 분수령이었죠. 지난 그 시간에 모모에게 팔을 내준다는 네. 맨날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은 절대 안 된다. 저희도 배워가면서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많은 집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저희 키티피디아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진짜 필요하다. 왜냐면은 아니 정말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집사들끼리 또 아 제가 압니다만 하면서 알려준 것들을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행했던 것들이 완전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요. 이제라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수준 높은 집사의 세계로 여러분들 안내하는 그렇지만 눈물을 많이 흘리실 수도 있는 키티피디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영어로 KITTIPDIA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팟빵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트, 댓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전도해 주시는 것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은 건 나누라는 옛 성년들의 말까지 굳이 인용을 했네요. 네. 모모 PD가 주변에 이 옛 성년의 말을 받들어 좋은 건 나누자며 나누어 봅시다. 자, 오늘의 죄송합니다. 옛 성년의 말은 항상 저를 목을 매게 해요. 저의 오늘의 주제는 지난 녹음 날에 녹음 전에 아 수다를 떨다가 사실은 이거 해야 되겠다. 네네 맞아요. 정말 모범 집사로 통하고 자식 자랑이 정말 늘어질 대로 열심히 늘어진 얼룩아범님이 얼룩이를 점점 병원에 데려가는 게 힘들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얼룩이를 처음 집에 데리고 올 때부터가 좀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애가 케이지를 싫어할 만한 실수들을 제가 처음에 한 거죠. 저를 보면은 이제 막 뛰어오고 막 그러는 아이긴 했는데, 길에 있을 때도. 근데, 얼루가,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서요. 그 잘 자고 있는 애를 이렇게 쓰다듬고 깨워서 얘를 케이지 안에 넣고 택시를 타고 부흥하고 이제 그 이사 간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애가 케이지에 대해서 좀 공포가, 그러니까 케이지라는 공간 자체는 저기 들어가면 나는 어딘지 모르는 무서운 곳으로 끌려가는 곳, 그러니까 그런
도구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케이지를 한번 갈아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케이지를 보면 알아서 이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뭐 또 그럼 저는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다시 또 침대를 드러내고 뭐 침대를 드러내셔야 돼요. 앞발과 뒷발 모두를 사용해서 그 케이지 문을 이렇게 문틀을 잡고 나는 안 들어간다. 이건 놔라. 이렇게 좀 그런 실랑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케이지 넣는데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렸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아이가 저를 핥힌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소록난에 병원에 가고 있는데 케이지 앞부분에 축축해서 보니까 얘가 개구호흡을 하느라 계속 침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쇼크 같은 거 온 건 아니에요? 놀랍다. 이렇게 약간 헐떡헐떡헐떡 하고 있길래 이제 택시 안에서는 뭐 케이지 앞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손 넣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이가 병원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다고 사실 또 다른 곳에 담아간다고 해서 아이가 또 흥분을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은 다른 생각이 다른 곳 어디에 담아가겠어요 사실 뭐 아이가 뭐 박스 같은 데 들어가기 좋아하니까 뭔가 택배 박스 같은 데 들어가 있을 때 뭔가 아이를 그 생각 한 적 있어요 진짜. 아이를 기만을 하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버린 다음에 이제 타고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아이가 어디 들어가서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병원은 가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어디 아프거나 정윤 아나는 병원을 가면 진짜 그 마더테레사 같은 우리 아나인데 병원에 가면 되게 사나워져요. 그래서 그리고 막 되게 예민해져서 숨어요. 병원에 사라져. 애가 없어져. 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모저모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 일단 점점 병원에 데려가는 게 힘들어져요. 병원 가기. 어떻게 아이들을 병원으로 잘 모셔갈까요? 병원에 가는 시간 순으로 그 순서대로 한번 그 모셔가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우리 소록누님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정말 병원 갈 때 적절한 이동장을 고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캐리어가 뭐 여러 종류의 캐리어들이 있지만 이동을 할 때 고양이는 좀 강아지들과 다르게 캐리어가 좀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튼튼해야 되고요. 이렇게 근데 의외로 이거를 안 지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가 사나운 애들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예민해져요. 기억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그렇죠. 생기면서 점점점 사나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하자면 이동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튼튼해야 된다. 그 튼튼한 게 당연히 뚜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막혀 있어야 되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의외로 어떤 분들은 가방 그냥 배낭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 왜 강아지들 쓰는 그걸 뭐라 그러지 이 크로스백 같은 펀들 핸드백 같은 거 펀들 같은 쓰다가 고양이를 넣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어요. 하나 데리고 다니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루이비통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사로서 예뻐 보이거든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저는 본대로. 저 진짜 사고 싶었어요. 네.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버스에서 그런 분은 봤거든요. 고양이는 아니고 개였는데 네. 개를 저기 그 왜 우리 대형마트 같은데 가면은 주는 장바구니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 담아갖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장바구니. 그 예. 코 땡땡땡. 예, 코 땡땡땡이나 아니면 이 땡땡이나 뭐 이렇게 뭐 약간 이, 비닐 예, 그렇죠. 두꺼운 비닐처럼 예. 된 거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걸 글로 읽으면 피식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튼튼하지 않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은 걸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로도 우리가 되게 예상밖에 의외로 우리는 이것조차 만들어져 있진 않을 테니까요. 네.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척하기 쉬워야 돼요. 천으로 된 가방이라던가 이런 건 저는 좀 비추인 게 그 특히나 고양이들은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용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토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씻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저는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꼭 비단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푹신푹신하게 너무 이렇게 좀 고급진데 그 세척하기 어려운 그런 가방들은 영원히 세척하기 힘들고 막 이러면 그런 가방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 튼튼한 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왜 우리 고양이 가방 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그 국민 천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돔 형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생겨서 앞으로도 열고 뒤쪽에서도 열 수 있고 이런데 이걸 이제 한 번 사면 그 고양이들 아기 때 하나 사가지고 그냥 커서까지도 쭉 쓰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쓰면서 낡았는데 낡아서 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쓰신단 말이에요. 병원에 오셨는데 고양이가 그 발톱으로 지퍼로 이렇게 열어요.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게 왜 그 철사 이렇게 같은 걸로 막 아니면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퍼 양쪽으로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 지퍼 두 개가 이렇게 막 벌렁벌렁 거리면서 아이가 이걸 발톱으로 싹 한 번 열기 시작하면 걔네 그거 귀신같이 익혀서 열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좀 많이 쓰는 가방인데 저는 사실 그 청가방을 비추하는 편이에요. 위험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튼튼할 것, 세척하기 쉬울 것,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상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뚜껑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쪽 위에 상부가 열리는 그러니까 위쪽이 열기 쉬워야 된다는 거. 그 세 가지는 저는 꼭 그리고 앞뒤가 막혀 있지 않은 거. 무슨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천가방 중에 고양이 천가방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앞으로 열리고 뒤로 열리고 끝. 네. 신 경우가 많아요. 위가 안 열리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꺼낼 때 얘가 병원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 가방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애를 꺼내거나 아니면 손을 넣어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얘는 불쾌한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무서워할 때 그 고양이들은 웬만하면 그 이동장 안에서 처치를 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부를 열 수 있으면 거기서 아이들 신체 검사 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동장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 세척도 그렇고 뭐 튼튼한 것도 좋지만 저는 병원용으로는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뚜껑이 열려야 되고 이 뚜껑이 열리는데 또 의외로 이런 거 있어요. 그 되게 어렵게 여는 거 있죠. 막 나사 막 이렇게 네. 풀려가지고 하나 열 때마다 열어보세요. 땀 질질. 어떤 경우는 이 이렇게 클립으로 돼 있는 그 클립을 또 다 분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안 좋아요. 드라이버 있나요? 근데 또 그 클립을 열 때마다 딱 소리가 나요. 그 애들한테 그 하나씩 열 때마다 공포인 거예요. 안에서. 그게 되게 안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열기도 쉬워야 되고 소리도 심하게 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쉽게 분해되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다 분해를 했어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무슨 한 시간씩 걸려야 되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면 의외로 그런 걸 만족하는 이동장이 생각보다 많지 생각보다 않아요. 생각보다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저의 뭐 고양이를 이제 진료해본 분들은 많이 다들 어느 병원이나 대다수 그러겠지만 구멍이 많은 고양이 이동장은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문이 많을수록 굉장히 처치하기에 아이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구멍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손가락 넣는 구멍이 아니라 뭐 문이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네. 열릴 수 있는 망사, 저쪽으로도 열릴 수 있는 망사, 그다음에 위로도 열리고 반 위에 반도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동장은 아기 때 쓰는 이동장하고 물론 이렇게 큰 거를 여유 있게 쓰는 것도 좋지만 아기 때 그냥 가볍게 들 수 있는 이동장하고 아이가 컸을 때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장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뭐 담요를 씌워서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게끔 그 이동장이 어떤 천 가방은 지퍼로 한번 열기 시작하면 앞에서부터 해서 옆으로 해서 뒤까지 그러니까 한 번에 무슨 매트처럼 쫙 펼쳐지는 게 있는데 좋다고요? 아 이거 되게 서로 민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잘 분해되는 건 맞지만 네.
이게 상부만 열렸을 때는 안쪽에 보금자리는 유지가 되고 내가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병원 네네, 갈 때. 네네. 그게 아니라 고양이 입장에선 지붕부터 벽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죠. 은신처가. 그 되게 민망. 그때 되면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제 안 좋은 부터 시작하는 거죠. 방어를 막 하시구나. 예. 그러니까 이동장은 이렇게 해서 좀 적절한 이동장을 고르는 거. 뭐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이동장이 사실은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네. 뭐 하나 살 때 좀 제대로 된 걸 사는 게 어떨까. 돈 걱정 안 합니다. 돈 걱정. 지금 고양이 키우면서 돈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불과 녹음 전 사료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대용량 사료를 먹여서. 대용량 지금 먹여서. 지금 장이 너무 아파서. 만약에 뭐 지금 천가방을 쓴다면 뭔가 이거를 이렇게 리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유 저는 사실 막 알아보고 또 알아보다 결국 산 건데 약간 지금 아나한테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기가 막히게 이제 위에 뚜껑도 있고 약간 그 마트에서 쓰는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건데 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에가 투명하고 똑딱하면 위에 톡 열리고 아이고 네네. 마이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이것도 이렇게 툭 하면은 2분의 1로 상부와 네네, 하부가 네네.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작아요. 사이즈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꺼내야만 처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아나가 제가 병원에 그걸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 상하부를 제가 상부를 확 열죠. 일단은 열면은 하부에 있잖아요. 하부에 네네. 걔는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네네네. 주변을 보면서 절대 안 나오는데. 근데 저희 그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은 굳이 그 장체로 처치해 주시는 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전혀 몰라서 일단 가만히 내버려둬서 아나가 병원 밖으로 그 케이지 밖으로 나와서 안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차라리 케이지 채로 들어가도 되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뭐 병원마다 방법들이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 예민한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안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간단한 것들은 처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호피 네. 생각났는데 호피. 예민함. 네. 호피가 호피는 무섭죠. 그래서 그 호피가 앞쪽과 뒤쪽만 열리는 그 최악의 이동감을 가지고 호피 아버님 안 되겠네. 그거 제가 얘기 드렸나요? 호피가 아니, 병원에 왔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다는 걸 벌써 그죠? 예, 꽤 오래전에 옆에서 가셨는데요. 잠깐 불러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도 굉장히 웃겼는데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한데 병원에 오면 그렇게 예민하대요. 문제는 예민한데 앞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앞과 뒤로만 열리는 거죠. 아이고. 정말 예민하게 더 그렇게 되겠네요. 이 아이를 꺼내야만 뭔가 할 수 있는데 그치. 문제는 이 턱 밑에 피부병이 심해서 왔는데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려다가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의 호피를 꺼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동장을 꼭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호피 아버님이 네. 이동장을 바꾸셨는지 안 바꾸셨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네. 만약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일단 좋아졌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 뒤로 소식은 못했어요. 거짓말 아닐까요? 사실 저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상부를 열 수는 있지만 문이 여러 개는 아니거든요. 네, 네. 제 것도 그 얼룩이 케이지도 그렇고 저스틴 케이지도 그렇고 문이 앞쪽으로만 있으니까 가끔씩가 어떠냐면은 나오자 해서 문을 열면 애들이 그 면벽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안 나갈란다. 아니 걔네가 나오겠냐고요. 여기를 제 발로 자기가 나올 정도면 병원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고양이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막 푸들 뭐 주인이 네네. 푸들을 보고 아이고 고양이네 이제 막 우리 아나 곁으로 막 그런 아이들 데리고 오지 또 거기에 이제 외눈박이 고양이가 있는데 그런 고양이는 또 우리 아나가 막 궁금하니까 막 오고 이제 아나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동장이 나의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동장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동장을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냥 야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 만약에 여행이든 혹은 병원이든 그러니까 이 이동장에 대해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들 이거를 놓치시는데 최소 2주 이상은 걸려요. 그냥 둬야 되나요? 2주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며칠 안에 좋아지기도 하는데 특히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 이 이동장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들이는데 안 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동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이동장과는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로 전혀 다른 종류의 그걸로 바꿔야 되고요. 일단 이동장에는 그 익숙한 담요 그리고 그 뭐 제 옷도 괜찮고 아이들이 쓰던 장난감 무조건 맛있는 간식. 그러니까 이 이동장에 길들이는 동안에는 간식을 평소엔 주지 마세요. 이동장 안에만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놓고 와서 무조건 그냥 두세요. 어떤 분들은 이동장에 간식을 넣어놔요. 먹나 안 먹나 계속 가서 막 앞에서 막 관심을 유도하고 머리를 막 집어넣고 이러면 그것 자체가 절대 안 되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동장에 익숙해질 땐 스스로 들어가게끔 자발적으로. 제가 아까 2주 이상은 걸린다 그랬잖아요. 보통의 아이들은 일주일 안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2주까지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천천히 시간을 두시라는 거고 그냥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하루 정도는 놔둘 수 있는 음식을 두시고 만약에 그 너무 좋아하는 습식 간식을 두셨다라고 하면 뭐 시간 지나면 빼고 색으로 주시면 되는데 밤 사이에 먹은 흔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 중에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일 좋아하는 자리 이런 데다 그냥 이동장을 두시고 처음엔 저 같은 경우는 상부 뚜껑을 열어요. 네. 열어서 밑에만 남겨두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익숙해지면 상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놓는 거죠.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뚜껑이 있는 채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이제 약간 수건을 덮어서 이 이동장 모양을 살짝 가려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거고요. 절대 재촉하면 안 돼요. 마치 원래 일상에 있었던 것이냐 두시는 게 좋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아프스러기처럼 뭐 그런 뭐, 수작 부리지 말라는 아니, 거죠.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저희 집처럼 이렇게 먹성이 좋은 아이들이 두 마리가 있는 집은 네네. 그렇게 놓고 먹은 흔적이 있으면 아 얘가 익숙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 언놈이 먹은 건지 알 수가 없을 그렇지만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 아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쪽 아이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얼굴 만약에 저스틴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저스틴 얼굴에 그 왜 저희 그 둘째 드리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건이나 천 같은 거 이렇게 저스틴 뺨이나 이마 쪽 그러니까 이 얼굴 쪽에 안면 페로몬들이 있잖아요. 이 페로몬을 묻히는 것처럼 얼굴을 쓰다듬어서 천으로 이제 얼굴을 쓰다듬어서 그거를 그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아, 안 들어갈 것 안 들어가고 있는 네네. 것 같은 그 아이 얼굴을 네네. 문질러서 그 것을. 냄새가 나는 수건을 이동장 안에 넣어두고 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안 들어가는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대부분은 새 이동장이 아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이동장인 경우가 많고 그 이제 펠리웨이라고 전에 얘기했죠. 안면 페로몬 그 합성 제재로 만든 그런 걸 뿌려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죠. 병원까지 이동하다 예민해지더라고요. 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장에 이제 넣었을 때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는 거를 좀 익숙해지면 이동장을 들고 나가는 거를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 차에 태웠을 때 그 바로 출발하시지 말고 차에 안에서 먹을 걸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차 안에서 차 안에 탔을 때 간식을 주는 거예요. 대신 차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요. 그냥 주차장에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어렵긴 한데 이럴 때는 밖에 데리고 나가서 조금씩 이제 거리를 조금 두면서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그 이동장을 데리고 가지고 밖에 현관밖까지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몇 발짝 걸은 뒤에 거기서 간식을 좀 주고 그다음에 한 1분 정도 있다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5분 그다음에 10분 차에서 멈춰진 차. 네. 근데 멈춰진 차가 아니고 걸어야 되는 이동일 때도 그렇게 그래도. 해서 이제 길을 들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얘는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죠. 어떤 공포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약간 앱 반응이 개수작 떨지만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느낌이.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동장에 갔을 때 그게 약간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그래서 역조건화인데요.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이동장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는 걸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는 이제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얼룩이는 이동장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아까 같이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이동장에 있을 때만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동장 뚜껑을 닫고 집 안에서 간식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장을 그 뚜껑을 닫고 내가 들었다가 놨을 때 또 다시 간식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다시 그 이동장을 들고 몇 발짝 움직여서 현관문을 나가서 한 번 더 간식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싫은데 근데 그걸 이제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거. 처음엔 짧은 거죠. 싫어! 라고 할 때 딱 주고. 싫은데? 이럴 때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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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 이 상은 내가 봤을 때 얘가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얼룩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뭐 좋아해요 얼룩이는? 얼룩이는 그리니스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리니스를 주세요. 대신 다른 때에는 다른 거. 를 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동안에 간식도 충분히 주시고 이러지 말고 이 보상이 굉장히 최고조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밥 외에는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어떤 경우는 약간 밥을 좀 적게 해주고 간식을 주는 식으로 좋아.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이제 펠리웨이 같은 거 쓰는 것도 차 타기 30분 전에는 펠리웨이를 뿌리시는 것도 좋아요. 아, 그거 좀 우리 아나는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저는 자동차를 잘 못하니까 그 이동장 아까 말씀드린 그 다소 조금 작은 것 같은 그 이동장으로 들고 한 4kg쯤 되는 아나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걸어가는데 한 700m쯤 되거든요. 거기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그 걸어가는 경우에 이동장은 조금 이제 걱정이 이동장은 이렇게 스윙이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절대 양쪽을 딱 안고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몸에 딱 부착시켜서 가시거나 그러니까 고정되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요즘에 이렇게 등에 매는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처음에 이제 갈 때 펠리웨이가 없다면 제가 말한 그 얼굴 묻혀가지고 익숙한 담요 같은 거 주고 간식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중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이미 막 그 멀미 너무 심하고 막 병원 갈 때마다 아웅아웅 울고 오줌 싸고 막 이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레스큐 레미디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뭐든지 가서 이제 태우면서 이동장에 넣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분 전에 혹은 1시간 전, 30분 전, 15분 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레스큐 레미디 같은 경우 5분 전까지도 먹이시고 아이를 이동장에 넣고 이동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리 소음이 막 되게 스트레스 주죠. 그렇죠. 왕왕 버스 지나가지고 네. 오토바이 지나가지고 저는 빵빵. 그 아주 더운 한여름에 찜통 같은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 이동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막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자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막아두시고 뭐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덥다. 그럼 안에 아이스팩을 이렇게 살짝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담요 밑에다가 그렇게 해서 좀 일단은 이동에 익숙해지게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아, 뭐 이렇게 번거롭지라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실제 해보시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차에 탔을 때, 그러니까 차를 타고 데리고 갈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건이나 이런 걸로 덮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 아무리 내 차고 내 차지 고양이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꼭 좌석에 태우면 안전벨트를 해주세요.
아니면 옆에 뭔가 이렇게 물건을 딱 꽉 차게 놔서 고정을 하거나 이게 계속 흔들리게 되면 그것도 멀미가 되니까 이렇게 안전벨트를 해주시고 병원에 갈 때는 담요를 챙겨 가시는데 그 담요를 깔고 그 위에 패드를 깔고 이동 가방 안에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잖아요. 이 깐 담요 말고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챙겨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욕 타올 같은 거 있죠. 그 큰 타올 정도나 네네. 그런 거를 한 두 개 정도 아니면 하나라도 최소한 하나. 첫 번째는 가서 오줌을 싸버렸을 때 돌아올 때 이제 뭔가 깔아줘야 될 게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축축한 거에 깔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서 만약에 내가 가는 병원이 그런 핸들링을 할 때 필요한 담요가 없다면 이 담요 두 개로 핸들링을 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이제 병원을 갈 때 저는 이게 뭐 병원마다 진짜 다르긴 한데 저는 고양이 진료는 가능한 한 예약 진료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와서 기다리지 않게. 아까 네. 뭐 아나나 키아라도 이제 병원에 가면 막 거기 푸들이 와서 아는 척하고 한번 하악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당연히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고양이 대기실을 따로 둔다거나 이런 공간도 많으니까요. 저희도 사실 이걸 못해서 고양이 보호자들은 웬만하면 2층에 와서 기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희는 밑에 1층에 워낙 애들도 많고 보호자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사실은 수의사나 간호사들 입장에서도 점점점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이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그쵸. 처음에 와가지고 멋모를 때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기다려지고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저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화가 나니까 이제 서로 되게 못 볼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고양이 를 내가 만약에 진료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예약 진료가 좋고 혹은 그 약간 따로 떨어져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병원 앞에 뭐 이렇게 테라스나 이런 데서 기다리셔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층을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뭐 고양이 친화병원 이래서 이제 대기 공간이 따로 있는 데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의 문제는 한 아이가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좀 애매하니까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최대한 기다리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결코 별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짜고짜 병원에 얘기해서 아, 저 고양인데 저 고양이 진료 볼 건데요. 예약해 주세요. 이게 아니니까 네네. 그냥 이렇게 좀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해서 그런데 이렇게 좀 잠깐 따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저 위에서 뭐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진료실 안에서 기다린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담요 제가 왜 따로 챙겨가는 담요가 이럴 때도 중요하죠. 덮어놓으면 돼요. 덮어놓으면 되니까 담요 필수. 네. 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수의사를 만났어요. 네. 이동장을 열어야 되죠. 네. 이동장에서는 억지로 꺼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 100마리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쑥 나오는 애들 있어요. 저스틴이 그렇습니다. 저스틴 한 네. 5분 안에 나와요. 네. 저희 이제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이러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그 다음 한 번 나오면 안 들어가요. 구경하느라. 그럴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친화력이 좋은 아이들은 캣닙이나 장난감 이런 걸로 이렇게 꼬셔서 데리고 나오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 진료실 안에서 기다린다면 거기서 좀 이렇게 놀아주면서 적응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억지로 꺼내지 않고 진료 보는 동안에 만약에 이제 만났는데 이동장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뚜껑을 여시는 거죠. 상부를 열어서 그쵸. 거기에서 담요로 싸서 이제 뭐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가능한 한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의사분을 만나서 진료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하는데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안 좋아서요. 우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문진들을 끝내고 아이의 신체 검사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가방에 있는 상태에서 다 말을 듣고 이제 뭐 진료를 봐도 되는 거니까 얘가 오늘 설사를 해서 뭐 변에 피가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늘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수의사 선생님이 무슨 무슨 검사를 하겠다라던가 뭐 아이의 어제 밥은 뭘 먹었나요? 뭐 구토는 있었나요? 이런 문진들이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의 검사를 할 때 그때 여시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아예 대기실에서 열어놨거든요. 빨리 병원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러면서 대기실에서 이제 상부를 이제 연 거죠. 그러면 아나는 아주 그냥 굳은 대리석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사료 진열대 같은 데로 숨어 올라간다니까요. 네. 샴푸 진열대. 네네. 그런 일은 그러니까 역시 다시 한번 생각 드는 건 아나는 역시 성인의 대열에 올라갈 정도로 진짜 드문 성품을 가진. 왜요? 그거는 안 좋아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일단 학 하면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정말 찾을 수 없는 곳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점프해서 어디로 튀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호피? 호피는 보호자분도 컨트롤할 수 없는 전에 호피가 사실 하늘을 날았다는 얘기가 전번에는 나왔는데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보호자분은 모르세요. 컴퓨터 이제 본체로 확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 선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이 끊겨서 그 진료실이 폐쇄된 적이 잠시 있었죠. 호피 아버님 이거 애청자신데 이제 괜찮아요. 알게 되시겠네. 예. 이제 가방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 케이지가 일단 제일 네네. 중요하다. 사실은 병원에 가서 뭔가 진료를 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후다닥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집에서 그만큼 이제 이동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고 또 그 안에서 핸들링 할 때도 그 진료실 안에서 핸들링을 할 때도 주사 맞는 거 막 뭔가 그 전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이동장을 신속하게. 여는 동안에 막 버거워 거기서 꺼 네, 뭐 이렇게 안아 뭐 그 조용히 하라고 막 또 해 이러지 않게 담요로 싸다 실패해가지고 다시 잡아 네네. 막 이런 거 그러지 않게 그냥 뚜껑만 열면 바로 다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 뚜껑을 열자마자 처치가 그냥 딱 되게끔 하는 게 좋고 이미 이두저도 아니게 너무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너무너무 사납다면 네. 저는 진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 네. 진정제를 맞아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하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얘는 막 혈당지수도 올라가고 코티솔 수치 올라가고 이러면서 아이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도 진정도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심한 거는 진짜 너무 사나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기 전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애가 사나우니까 뭐 약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그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보면서 어떤 성향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된다면 약을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왔을 때 이제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케이지 안에서 뚜껑을 열고 혹은 케이지 안에서 바로 진정을 하고 그 안에서 진정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동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이동장 안에서 주사를 맞으면 좋은데 이동장이 앞과 뒤만 열리면 그치.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앞만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앞문만. 그런 거 많이 오모 PD네. 앞만 열린대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늘 이런 표정을 듣고 있다가 역시 난 출연하지 않길 잘했어. 목소리 듣지 않는 것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봐야 혼나거든. 막 이런 거. 네. 한 번 치시면 기본 이상을 혼나온다. 파울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처치를 하는 게 좋고 저는 진정을 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자꾸 안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자마자 멋모른 상태에서 그게 뭐 완전 마취시키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오자마자 바로 모든 고양이를 진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그냥 뭔가 하기 전에 진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것들 검사할 것들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차근차근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은 진정제라는 것이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진정제가 그렇게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약물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의 대부분의 진정제는 해독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 주사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사제를 많이 쓰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아이가 대신 노령이라거나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할 때에도 뭐 진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소롱이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좀 두려워해서 진정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잡아보고 저렇게 잡아보고 하다 보면 얘 이제 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정제를 쓸 때의 순작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 고양이를 키우시잖아요. 만약에 어린 고양이를 키울 때는 주사를 맞을 때 항상 먹을 걸 가져가세요. 저는 꼭 얘기하거든요. 먹을 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주사를 맞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의 첫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사 맞을 때 막 이렇게 안고 와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동장에 넣어서 이렇게 익숙해지게 한 후에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사를 뭐든 다 준비가 되고 주사기까지 다 약물까지 뽑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놀게 하는 거예요. 놀게 한 다음에 주사 맞을 때가 됐을 때 담요로 싸서 아는 상태에서 먹을 걸 주면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주사 맞는 기억을 굉장히 좋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런 교육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점점 그 새 세대의 고양이들은 좀 다르겠죠. 그런 걸 많이 해서 저는 많이 몰랐어요. 사실은 고양이를 뭐 이렇게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는데 요즘에는 그 로우 스트레스 핸들링이라 그래서 저희 병원 식구들도 그거 하면서 저도 많이 알게 된 거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배우고 트레이닝을 해서 고양이를 다루는 분들도 많고 고양이 친화병원들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꼭 그런 인증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고양이에 대해서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 데들 이제 많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고양이를 핸들링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내가 고양이를 담요로 싸서 딱 보정해 줄 수 있고 체열할 때 내가 이렇게 안아서 잡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잡아주면 편안할 수 있는데 보호자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제가 잡을게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체열을 하는 자세로 관절을 펴주지 못한다거나 팔에서 뽑아야 된다거나 뒷다리에서 잡을 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얼굴 쪽이라도 막 만져주면서 보호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핸들링들을 조금 더 만약에 보호자분이 익히신다면 내가 잡았을 때 고양이가 반항이 좀 덜하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네. 적어도 내가 만질 때는 집에서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만지고 발가락,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 팔꿈치, 뒷다리, 허벅지 누르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들을 네, 네.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네.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 똑똑해질 수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동장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꺼내서 진료까지 뭐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고양이 열에 일곱은 들어가요. 정말 딱 손을 놓는 순간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케이지로. 네, 그러고 나서는 뭐 괜찮은데 안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저스틴 같은 애들이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죽어도 안 들어가면 이동장에서 보통 막 이렇게 막 집어 넣는데 그렇게 말고 이동장을 세워요. 수직으로. 네네. 세워서 내가 이렇게 안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뒷다리부터 이렇게 쑥 집어넣듯이 우리 그냥 어디 뭔가 그 뭐라 스킨스쿠버 할 때 이렇게 다이빙 잠수하듯이 그냥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보통은 머리부터 집어넣는다거나 뒷다리부터 수평으로 넣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그 담요로 싸서 안아가지고 둘둘 싼 채로 그냥 쑥 집어넣고 닫으시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동장에 넣는 거. 그러면 진료 후에서 귀가를 해요. 네, 이제 여기서도 중요해요.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이동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일단 이동장에서 억지로 꺼내지 마세요.
네, 일단은 저도 아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똑딱 해갖고 탁 열었어요. 네. 그러면 그럼 아나는 막 고개를 해가지고 슝 나오죠. 네. 성격 좋은 아나는 뭘 해도 다 괜찮은데 우리 아나는 네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져갔던 담요. 담요는 네. 바로 세탁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당장 빨지 않더라도 일단은 세탁기에 넣어서 빠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특히 동거묘가 있을 때에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그 뒤로 둘이 계속 싸우는 경우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아나를 만약에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다면 아나는 병원에 가서 낯선 고양이, 낯선 개 뭐 그런 냄새들을 묻혀갖고 왔잖아요. 네. 그럼 키아라 입장에서는 뭐야 이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맛있는 거 놀러... 숯불갈비 먹고 온 것 같은 그런. 아니 이 냄새는 뭐야? 너는 어. 누구야? 아. 누구랑 놀다 온 거야?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하악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갔다 와서 가뜩이나 심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나한테 하악질을 하면 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둘이서 하악 하면서 싸움이 붙을 수도 있기 있다. 때문에 일단 냄새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뒤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이제 그럴 때는 다시 마치 새로운 둘째를 데리는 것처럼 얼굴에 천 묻혀서 서로 막 그 이동장에 서서히. 막 넣어주고 에, 이렇게 에, 하다가 에. 결국에 안 돼서 둘이 병원에 한번 같이 온 적 있어요. 아이고 이동장에 함께 들어와서 같이 왔다가 심지어 그런 일도 다시 있구나. 돌아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기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네요.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건 우리 애는 괜찮던데 하더라도 갑자기 전혀 어제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갔다 온 뒤에는 동거묘가 있다면 네. 살짝은 좀 떨어뜨려 두는 게 좋아요. 몇 시간 정도는 원래는. 우리 아나케어는 병원에 갔다 온 애들이 단 몇 시간이라도 좀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럴까요? 네네. 그건 뭐 괜찮은데 또 억지로 먹으라며 막 이렇게 먹어, 하고 또 재밌으니까 그리고 제발 괜히 가서 막 쓰다듬고 안아주고 위로하지 마세요. 그게 애한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은신처에 가서 좀 이렇게 잠깐 쉬고 나올 수 있게끔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디님 뭔가 너무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니 지금 울어도 모자랄 바네. 저게 그 한국인들의 웃음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민망하고 잘못한 게 있었을 때 나오는 웃음. 조건 웃음으로 그 네. 웃음. 자 일단 이번에는 소록노님이 약간 그 웃음 보여주실 때가 됐습니다. 3분 요약의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거 잠깐 음악 갑니다. 아 이거 아 네. 음악 나가는데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병원 가기입니다. 병원에 가는 잘 가는 방법. 네. 첫 번째, 이동장을 좋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튼튼하고 세척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상부하부가 쉽게 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열렸다가 쉽게 다시 조립할 수 있고 이 열리는 과정에서 똑딱이가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식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막혀 있는 거 는 절대 안 돼요. 앞문만 열린다던가 뒷문만 열린다던가 하는 그런 건 안 되고 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동장을 적절한 걸 구비하시고 난 뒤에는 이동장에 익숙해지도록 일상 생활 공간에 이동장을 두시고 그 안에 익숙한 천이나 수건, 뭐 옷 이런 것과 간식을 넣어둬서 반드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더라도 2주 이상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장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동에 익숙해지도록 이동장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는 연습이라든가 걸어갈 때에는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동장을 들고 나가서 간식을 주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다음 날에는 뭐 아니면 며칠 뒤에는 나갔다가 몇 걸음 더 걸어가고 다시 거기서 간식을 주고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차로 이동할 경우는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지한 차에 들어가서 간식을 주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에 익숙해지는 방법들도 필요하고요. 병원에 갈 때에는 가급적 기다리는 시간이 적지 않도록 예약 진료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기다릴 때 그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게 이동장에 담요를 덮어주신다거나 다른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수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볼 때에는 먼저 아이를 꺼내지 마시고 웬만한 문진들을 다 하신 후에 여시는 게 좋고요. 열대 상부장을 열어서 아이가 억지로 나오지 않아도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상부장을 열어서 처치를 하면 좋겠고요. 그 어떻게 해서 진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돌아와서 억지로 넣지 마시고 만약에 아이를 이동장에 억지로 넣어야 할 경우에는 이동장을 수직으로 세워서 내가 아이를 담요에 싸서 높이 안은 후에 위에서 아래로 넣는 그러니까 잠수하듯이 이렇게 이동장 안으로 넣어서 뚜껑을 닫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온 뒤에는 그 병원에 갔을 때 썼던 담요라든가 이불 같은 건 다 치워서 바로 세탁을 하시고 아이를 억지로 이동장에서 꺼낸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로한다고 괜히 끌어안고 만지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동거묘가 있을 때에도 몇 시간 정도는 따로 분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던 애가 낯선 냄새를 묻히고 왔다고 화학을 한다거나 공격을 할 경우에는 그 먼저 풀기 전에 이동장에 있는 천을 꺼내서 이 담요를 꺼내서 얼굴에 묻혀주고 다시 이제 세탁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는 고양이의 얼굴에 이마에 있는 그 페로몬을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걸로 묻힌 다음에 그 이동장 안에 넣어두시는 방식으로 좀 다시 냄새에 익숙해지게 항상 아이들은 냄새부터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그걸 잊지 마시고 그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점점 그 3분에 더 가까워지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이게 4분 정도 걸리셨는데. 얼룩아미 지금 휴대폰 들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스톱워치였나요? 아니 이게 대충 이제 시간을 본 거죠. 이제 계속. 얼마나 걸릴 것인가. 병원 가기 어렵지 않아요. 얼룩아범님의 예, 예. 고민으로부터 좀 해결이 되신 거죠? 앞으로 최소한 2주 정도는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아이가 이동장에 좀 멈칫한 뭐죠? 사실 자신이 크게는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정도로 또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좀 모르고 있다가 다시 또 알게 되네요. 이동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그 저 이동장 그 이미지 올려주시면 저 이동장을 하나 더 사든지 좀 무슨 수를 내야겠어요. 돈 걱정 안 하니까요. 사료나 조금씩 좋은 거 사서 먹일 사람은 참 이제 여기서 마무리 평화로울 때 마무리하는 게 또 목이 메네요. 예. 예. 자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소감 그리고 저희 집사들을 비난하셔도 됩니다. 뭐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네요. 뭐 모모 PD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맞는 걸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KITTIPDIA 영어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키티하고 위키피디아를 합쳐서 생각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라고 모모모 PD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렇게 쉬운 걸 모르겠네요. 예. 점점 쉬워지기는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최면 효과 같아요. 쉽다 해서. 쉽잖아. 쉽잖아. 막 이런 느낌. 자, 다음 시간에도 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야옹.